It's the end game. 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 대사, 이제는 가망이 없어 라고 번역이 잘못되어서 모두를 빡치게 했었잖아요. 그 뭐야, 오 어머니 이것도 있었지. 아무튼 번역이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보이콧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후폭풍을 피하려고 이후에 개봉된 외국 영화들은 번역가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현재 개봉 중인 인크레더블 2, 앤트맨과 와스프,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엔딩 크레딧 어디에도 번역가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이상해요. 외국 영화를 볼 때 번역가만큼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다른 작품에서 말이 많았다고 해도 말이에요.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숨기는 것보다 문제가 안 되도록 잘 번역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 베이비 파우더 다들 아세요? 그런데 이 뽀송함의 대명사에 바람 성분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대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서 베이비 파우더 때문에 난소암에 걸렸다는 소송만 4,800여 건인데요. 주성분인 탈크가 암을 유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슨에게 무려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판매되고 있네요. 과연 괜찮은 건지 식약처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탈크가 발암 물질이 아니고요. 탈크 중에 승면이 발암 물질이라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로 탈크 중에 승면을 불검출로 균열을 잡고 품질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이 제거된 탈크는 괜찮다. 우리는 성면이 제거된 탈크를 쓴다. 라는 말인데요. 존슨앤존슨 국내 지사도 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 저는 식약처에 전화해 봤으니까 알지. 소비자들은 발암 물질이라는 표현만 확 다가오니까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에선 왜 팔지?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식약처 말대로 정말 안전한 거라면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작년에 은행 채용 비리 터졌잖아요. 많은 취준생들이 허탈을 했었죠. 낮은 점수를 받고도 합격한 고위 임원의 자제도 있었고요. 남녀 합격자 비율 조정을 위한 합격자 조작도 있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아는 은행들 거의 다 포함돼 있었는데요. 부랴부랴 국내 10대 은행이 합의안을 내놨어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필기 전형이에요. 인맥, 학연 이런 거 말고 성적으로 공정하게 뽑자는 건데 이 필기 전형을 두고 말이 많거든요. 한쪽에서는 은행 고시의 부활이다 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비리 채용으로 불안해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채용 절차가 바뀌다 보니까 필기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원들만 신났어요. 취준생들은 필기 전형 준비한다고 돈은 계속 나가고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참 답답하죠. 결국 뻔한 얘기지만 뭐가 됐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미 필기 전형 있는 은행에서도 비리 발생한 거니까 이걸 보면 단순히 채용 절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높으신 분들이 싼 똥을 취준생과 실무자들이 치워야 되는 이 상황 바뀌어야 되는 게 절차뿐일까요? 바다에서 스킨스쿠버와 서퍼들이 가장 많이 부비부비하는 상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다에서 만난 몹쓸 쓰레기들을 찍어서 세상에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함께 헤엄쳤는지 보여주는 거죠. 한 디자인 업체는 우리나라 바다별로 회수한 쓰레기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는데요. 쓰레기 중에 가장 많았던 건 폭죽 터뜨릴 때 나오는 플라스틱 파편입니다. 실제로 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해양 쓰레기는 두 배나 늘었어요. 심각하죠? 이제 날도 더워서 다들 바다 찾아 떠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바다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토해내고 있다는 걸 말이죠.